잘따나 분다소스 자따 지혜가 다섯 개 먹고 아 같이 먹으면 팔아야 돼 무조건 나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어쩌라 나 봤다 밥 안 먹으면 더 배 아파 빨리 이거 먹어 빨리 먹어야 돼 여러분들 콜 지혜가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못 먹어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시청자가 호불호 보이나 지금 아, 벌써 던진 말이고 형님들 면으로 먹을까요 소스로 먹을까요 형님들 아 나는 소스만 못 먹어 빨리 형님들 아니 시청자가 결정하는 거라 아 나는 면으로 같이 먹어 시청자가 면이랑 시청자가 결정하는 거라고 이혼하세요 자 형님들 빨리 면? 아니 뭐 개소리 쌉니까 나는 소스 처먹고 얘는 면만 먹으라고요? 어, 면만 먹는 게 더 힘들어 차라리 불닭 소스랑 같이 먹을게요 오케이 자 면 끓여 자 일단은 여러분들 2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500개 넘어가는 순간 오늘 제가 대반기만 하면 지금 들어오시면 이 사태가 뭔지 모르겠죠 우리 소리 봐라 미쳤어 오늘 그냥 망하려고 작정했나봐요 음악 이용권 900원에 지금 판매하고 그 다음에 900원 사진은 모두 자동적으로 키프 지금 자동적으로 키프 지금 빨리 졸바다 이용해 주세요 졸바다 오빠 500개들 찍어주세요 오빠 거기 오빠 말아볼게 소리바다 사이트 접속한 다음에 원하시는 DJ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해하지 마세요 아니 오빠가 왜 그런 건데 오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듣다보니 욕돼 있는 거야 동호들이 그만하라고요 추가로 서비스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말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아요? 구매를 하시면요 면 먼저 넣고 끓이는 거예요? 휴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면 먼저 넣고 끓이는 거예요? 디제이들이 제안을 했지요 판매 개수를 충족할 때 지금 몇 개 팔렸어? 4건 복약을 지금 몇 개 팔렸어요? 서로 이제 디제이들이 위약을 했습니다 나 킥 들어왔는데? 아니 킥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DJ들의 개인 방송으로 들어가셔가지고 DJ들의 공약을 지켜보는 그 재미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있죠 벌칙이 있습니다 오늘 판매량의 오케이 나이스 티모티 What the fuck man 그런 벌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DJ들이 그 영업 사원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박 팔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계속 결제하셔야 됩니다 자 소리바다 로이죠. 거기서 로라는 게 말이 되나. 그 새끼는 로를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에? 맨날 아가리 빼빼빼빼 털어봤자 에? 시청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좋다. 내가 롤을 하겠다. 롤 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롤 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에? 좋은 말로 게임 방송이지. 나쁜 말로 띠바 그냥 벤새끼예요. 벤새끼. 여기 와서도 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역전 갑니다. 역전 갑니다. 자 빨리. 아니 근데 소스 먹어야 돼요. 띠바. 소스 먹을게요 삼삼삼 개 뭔 소리 질러 운영자님 운영자님 아 저기 운영자 좀 불러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지금 이거 어! 계란 깼다 저기 이거 대가리 웃겨야 됩니까? 이거 대가리 웃겨야 됩니까? 카메라 안 틀면 됩니까? 아우 쉣 머퍼 된다 그랬죠? 영정 아니죠? 오케이 운영자 그랬습니다 오케이 잭히러 삼삼삼 개 개멋지 아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음원연구 빨리 많은 관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영정본드가 아닙니다 그냥 운영자가 잘리는 거예요 자 맞죠? 아 카메라만 조심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여러분들 자 일단 부탁소서 진행하겠습니다 와 형님들 빨리 좀 살세요 900원입니다 900원 나이면 나마도 공이 아닙니다 빨리 커요 나 내가 소스 먹는 거 쟤들아 아이고 백국에 자 빨리 자 빨리 자 일단 한 개 자 일단 한 개 끓였어요 여러분 지혜가 먹는 거죠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하드야 그러면 네가 먹는 거야 네가 먹는 거 내가 더 하드라고요 네가 먹는 거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소스는 내가 먹고 소스는 제가 먹고 그 다음에 지혜가 면을 먹을게요 그럼 됐죠 여러분들 지금 소리마다 대박이에요 900원에 킴푸까지 준다니까 미쳤다고 지금 죄송하지만 도라이들 아니에요 아니 키표가 4,000원인데 900원에 팔고 있다니까 아니 소리바다가 다른 음원 사이트랑 똑같은 음질이 근데 900원에 팔고 있어요 먹으라고요? 저는 안 먹습니다 아 쥐가 먹는다 그랬잖아 몇 개 해야 돼? 야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거 큰일 났어 다 먹어야 된다고 지금 다 샀다고 지금 여러분들 빨리 500개 채우면 이거 물 버릴 데가 없어 나 오늘 미쳤다 여기서 바지 간다 운영자님 이번에 다라 같은 거 없네 바지 가도 됩니까?
예? 안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물 버려야 돼가지고. 야!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야, 빨리 먹어. 아니, 아직 이거 물 버려야 돼서 다야. 아, 그냥 밥. 그냥 먹으라고. 아, 뜨거워. 아, 이거 뿌리라 했는데 너무 뜨겁다. 아, 좀 앉아, 그리고. 그래서 형님들, 저 부다소스 한 개 처먹겠습니다. 자, 어, 아, 쉣. 자, 부다소스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빨리. 자,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500개 팔리면 밤샘, 내일 여러분들, 500개 팔리면 오늘 밤샘 방송이에요. 500개, 미쳤다. 킵뷰까지 공짜로 900원에. 자. 야, 지희야, 너 나랑 병 같이 먹, 야, 빨리. 아, 여러분들, 이거 지혜가 먹으면 안 돼. 이거 부자소스 이거 몇만 못 먹어, 이거. 네, 여러분. 자, 긴급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주셔가지고요. 금일 준비된 기표 수량이 모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회사 대 회사로 기표가 한정적으로 지금 되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벤트 시간 내에 구매를 하시고 기표를 받지 못하신 분은요, 월요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요, 사실 분들 저런에게 월요일날 추가 지급 한 장 약속을 좀 받아냈습니다. 추가 지급 한답니다. 빨리 가세요. 추가 지급 한 장, 뭐 2천 장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전부 다 팔려버렸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해주시면은 월요일날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토리바다와 아프리카 사측의 협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와, 여러분, 예잡아, 진짜. DJ들 원하는 DJ 쪽으로 들어가서 토리바다 음원 이용권을 구매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기표를 못 받지만 그래도 월요일날 이벤트 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추가 지급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중간 점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한 개 먹겠습니다. 지혜가 면을 먹고 약속이니까 자 먹겠습니다. 한 개 처먹었어요. 자, 한 개 더 처먹었고, 자, 두 개째. 야, 두 개 가져와. 열 개 일단 먹습니다. 그 다음에 500개 넘으면 계란 한 판 그냥 먹고 계란 한 판 대가리로 끼겠습니다. 지혜랑 같이. 아, 뭔... 자, 일단 먹... 오우, 쉣!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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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뭐야. 그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월요일날 기표를 다 지급한다니까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날 드린답니다. 빨리! 아, 너 뭐해 자꾸? 아니, 이거 뿌려야 하는 거. 아니, 끓이지 마. 일단 남는 거 먹으라니까 빨리. 아, 뭐 언제? 꼬리가 안 끝나고 있어. 자, 지혜 일단은 면 먹어 빨리. 잠깐만. 아, 면을 어떻게? 역생 면만 먹어. 그냥 빨리 먹어 빨리. 여러분들 철구바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늘 계란이나 다 먹어야 됩니다. 철구바다, 철구바다. 아. 어, 과자야, 과자. 아, 이게 뭐야. 네. 아니, 뒤에 뭐 면만 먹어. 아, 내가 면만 먹게. 너가 소스 먹어. 아, 면은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벼 먹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 먹습니다. 그러면 뒤에 너 소스 먹어. 나 소스 못 먹어 진짜. 안 돼. 나 소스랑 비벼 먹을게. 남편 1000만 원 타야 된다고. 그거 달라고 좀. 아니, 비벼 먹는다고. 뭘 비벼 먹어. 비벼 먹으라 했어. 한번 니 면상 비벼줘? 그냥 소스만 먹으라고. 비벼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약속을 이기고 있습니다. 비벼서 먹으라지. 아, 근데 원래 불닭은 비벼서 먹는 게 원조야. 그래야지 웃기지. 야, 배도 부르고 맵고. 너 나랑 푸드파이 갈래? 아니, 내가 그래서 오늘 몰빵 갈래? 계란이랑? 아니, 안 할 건데? 내가 핸드캡 줄게. 아, 나 안 할 건데? 너 한 개, 나 세 개. 아, 아니, 나 안 할 건데? 한번 하자고, 푸드파이터. 아, 좀 하. 하라고. 아, 내가 왜? 여기서 한번 가정폭력 보여줘? 하라고. 뭔요? 가정폭력 한번 보여줘? 문요? 빨리 해. 너 한 개, 세 개 가지고 계란이고 몰빵이다, 오늘. 아, 뭐야?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빡빡 오르고 있다, 걔네! 불닭 소스 오빠 한 판 다 먹고, 비벼서 다 먹고, 나 이거 한 판 비벼서 다 먹으면 되잖아. 뭔 소리야? 너 세 개 먹고 나 세 개 먹고 반반씩 먹어야지. 뭐 내가 다 처먹으래. 아, 맑게 못 알아먹냐? 그러니까 오빠 이 한 판 다 먹고 내가 이
가보고. 내가 벌었잖아. 내가 벌었잖아. 치마를 끼쳐서 세트. 여러분들 일단 포도만 딸게요. 그렇게 합시다. 아니 내가 세 개 먹는다. 내가 한 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계란 이거 다 물방아로 계란 갈목판 이거 산 거. 아 불 다 불 다. 네가 세 개 먹고 나 한 개 먹을게.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세 개 먹고 오빠가 한 개 먹어? 그 아니 내가 세 개 먹고 네가 한 개 먹고 푸드 파티가 내리는 사람이 어? 몰빵 하자고 몰빵 어? 어디 꼴 가자 가자 자 가도록 할게요 몰빵이에요 자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빨리 소리 받아 900원 대박이다 얘들아 지금 900원에 사면 아 여기 너무 미끄럽다 900원에 사면 얘들아 대박이다 10뷰까지 준단다 월요일까지 지금 한정 마감돼가지고 다 팔렸는데 아프리카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월요일까지 추가 지금 다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500개 넘어가면 오늘 밤샘 방송 플러스 오늘 뒤에 섹시 교복으로 같이 밤샘. 쉐머퍼.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철구지의 푸드파이터. 자 간다. 하지 말래. 둘 다 볶음면. 왜 내가 입으면은 얼마나 귀여운데. 밤샘 푸드파이터. 벌치. 계란 두 판. 오케이 가자. 여기 붉은 거 아니나. 너 한 개. 아 이거 여러분들. 몇만 먹을까요? 아, 부자수 같이 먹어야 돼. 난 세 개, 넌 한 개. 너 세, 아, 나, 넌 한 개, 한 개. 나 세 개 먹는다고. 어? 아니, 그러면은,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뭘 같이 먹어요? 장난 믿고. 최대 도달하면은, 오빠가, 그럼 나 대신 오빠가 교복 입고 방송하면 되겠는데, 메이드 뭐? 만약에 내가 지면, 나 오늘 교복 입고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됐죠? 아, 간호사복이 간호사복 간호사복 어 간호사복 있으니까 오케이 콜 잭기럽 자 부분 깔고 자 갑니다 야 준비해 이거 부자수도 다 넣어 추락하지 말고 야 근데 솔직히 야 이거 작은 컵이 한 개 받아 아 나는 네 개 두 개 하자 네 개 두 개 해 아, 그럼 나 소스 안 볶게 해줘 어? 소스 안 볶게 해줘 개소리야 나 원래 매운 거 못 먹잖아 개소리야 그냥 개소리니까 나 그냥 이렇게 하게 해줘 개소리냐고 내가 개니까 개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개... 내가 개니까 개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먹겠다고 그럼 개처럼 짖어봐요 알! 그러니까 나 그럼 이거 먹어도 되지 나 이제 개처럼 짖었으니까 인정 자 가자 그러면은 자, 나 이거 먹을게 자 아직 아니다 이거 지금 다 다섯 개 맞춰 세 개 두 개다 자 갑니다 5대 야 5대 뭐 니 여자지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남성인권위원회가 무섭지 않나 어? 남성인권위원회가 무섭지 않냐고 적당히 하세요 갑니다 붉은 긴장감 5대2 뭔 개 구닥다리 소리예요 자 긴장감 붉은 자 갑니다 어 겨드랑이 다 겨드랑이? 어우 셔터퍼 괜찮아고요 자 여러분들 붉은 틀리죠? 가보자 가겠습니다 영 풀 때까지 뭘 기다려 자 여러분들 빨리 빨리 결제 구매금 제대로 빨리 해주셔야 돼요 자 저기요 형님 심판 좀 안됩니까? 예 네, 심판 좀 해주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예 네, 심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바다 직원인데 심판 좀 해준답니다 야 자 두개 한개 자 자 두개 두개 나는 여기 오케이 두개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오케이 잠깐만 자 야 개뼈 다 드립니다. 빨리 결제하셔야 됩니다. 900원. 자, 지혜 거. 그다음 나도 봉투도 안 넣는다. Thank you.
호리바다 이용권을 구매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은 호리바다 사이트 아 배부게 배부게 비생을 들어가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BJ를 클릭해주시고 응원 이용권을 구입을 해주시면은 그 개수가 BJ에게 누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호리바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큐큐 받는 이벤트 페이지가 월요일날 추가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감으로 못 받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접촉을 해주셔서 사인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심판. 자 나 세 개 너 두 개. 자 들어오세요. 얼마짜리라고 너 뭐하냐 지금 나 안 보이냐 이거. 어, 비린내 때문에 나 비린내 못 맡는단 말이야. 이것도 받아라. 자 갑니다. 오 쉣. 자 두 개 심판 제대로 봐주세요. 예? 네. 자 오케이. 자 부금 여러분들 부금 틀고 가겠습니다. 추천과 지그차기 전부 다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대박 저게 소리바다 직원이죠. 네. 일로 와보세요. 소리바다가 왜 이지영까지 왔습니까? 아 직원이니까 말해보세요 시원하게. 저희 소리바다는 일단 뭐 타자에 비해서 밀리는 그런 부분은 많지만 예. 뭐 이통사나 이런 걸 끼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최장 기간 할인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부진한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부장 기획을 잘한다 생각하세요? 예? 예 잘한다고 생각. 잘하는데 왜 망했어요? 기획에서 왜 망했어요? 기획이 잘못되니까 이제 좀 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실은 저도 많아요. 아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근데 대박이야 얘들아. 900원에 킥뷰까지 이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고. 킥뷰도 4,000원이야 근데 900원에 두 달 맞죠 두 달. 미쳤어 오늘. 미쳤다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교자체를 철구받아 철구받아 빨리 용접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푸드파이터 갑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미쳤다 킥뷰까지. 자 일단은 완전 과자 됐어 큰일났다. 뭐해 누가 그거 먹어 내가 이거 먹을 테니까. 자 심판 제대로 봐주세요. 오빠야 이거 떡 됐어. 떡? 아니 오빠 너무 웃겨. 그냥 빨리 가자. 그냥 빨리 가자. 그냥 여러분들 정확하죠? 두 개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두 개 맞죠? 자 갑니다. 세 개 오빠 건요? 세 개 맞죠? 자 자 확신하세요. 이거 진 사람은 이거 한번 들어. 뭔 소리야 오빠 네 개인데. 뭔 소리야 나 세 개인데. 나 두 개 오빠 말씀하세요. 오빠 아 오빠 네 개. 마이크가 안에 있어서 내가 빼줄게. 어, 어디 갔지? 아 뭐하냐 지금. 야 전 때문에다. 미쳤나 진짜. 자 갑니다. 자 이거 심판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 몰빵이에요. 확실하세요. 나중에 뭐 딴 말하면 그 야 말 카메라로 말해. 나 세 개 너 두 개. 뭔 소리 하는 거야. 뭐야 하라고요 빨리. 아 개소리 하지 마. 나 개소리? 하나야. 뭔 하나야. 나 하나 세 개지 오빠. 심판 계란 한 개 대가리 깨세요. 아 빨리 깨세요. 하나. 장난하나 지금. 일어나 아니 네 개 두 개가 맞지. 아니 아, 세 개 두 개가 맞지. 네 개 하나가 네 개 이렇게 해야 돼. 네 개 뭐 한 개야. 한 개고 나 안 아, 처먹으면 바로 끝나는데. 아니 세 개 하나 아니면은 네 개 두 개 이렇게. 어 네 개 두 개 그러면. 아 소주칼이 넣어 씨발. 여러분들 소주칼 넣을게요. 맞죠 맞죠? 소주칼 넣을게요. 소주칼 넣을게요. 나 근데 몇 개 파는지 모르죠. 그 말하면 안 돼요. 500개 애들 또 공략 걸었어 내가. 500개. 팔리면 오늘 여러분 철구받아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오늘 대박이야. 미쳤다니까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 900원에 두 단 이용하고 캠프까지 준다니까 이거 미쳤어 그냥. 그냥 망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오빠가 망했지. 진짜 이건 미쳤습니다. 근데 오빠가 망했지. 여러분 빨리 결제하셔야 돼요. 캠프까지 준다니까 미쳤어. 아 철구받아 사세요 오늘. 만약에 500장 이상 팔리면 나 오늘 밤샘 마소 플러스 교복으로 방송. 그 다음에
아, 그건 안 됩니까? 아. 그럼 뭐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달 900원. 한 달 900원? 한 달 900원. 아, 두 달 900원. 아, 2개월 동안만 한 달 900원. 그럼 진짜 베이득 아니야? 철거 받아! 마리오 해주시고, 심판. 자, 부금 갈게요, 여러분들, 부금. 자, 부금 갑니다. 긴장부금, 부금. 자, 준비됐지? 야, 제대로 해. 주작하지 말고. 이거, 옆에다. 심판. 심판. 네. 자, 잘해주세요. 아니, 존내 말해야 됩니다. 상사 아닙니까? 제가 신호 사원인데, 그러십니까? 공기 제대로 잡아주세요. 오! 아. 예, 네, 이건 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기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그러다, 악으로 날아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예, 좀. 자, 갑니다, 여러분들. 아, 더러워서 손 안 맞으시오. 자. 자! 여러분, 부분 들리세요? 자! 심판, 정확해. 젓가락 좀 빨리. 저 바닥에 두시, 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젓가락. 이거 경쟁이야. 컴퓨티션? 자. 경쟁이 영어로 뭐예요? 오. 잘하는데? 자, 갈게요. 자, 자, 두 개. 자, 준비 시작해주세요. 야, 장난아. 네가 이거 먹어. 왜? 야, 이 말이. 나도 그래. 야, 과자야, 과자. 나도 그래. 네가 뭘 그래. 이거 내가 여태까지 먹은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씨발 호빵이야? 야, 내 것도 그래. 자, 갑니다. 아, 야, 먹자. 자, 심판, 준비 시작. 아, 19876543인데. 앉아. 야, 이거 진짜, 이거 계란 다 먹는 거다. 몰빵이다. 자. 아, 나 한 개로 이제 한 개, 세 개로 하자, 오빠. 네 개, 두 개는 오빠. 아. 나 그럼 두 개. 어, 뭘? 너 먹어, 뭘. 뭐 봐야. 너 두 개로 다 먹어야 돼. 심판이 투닥하면 안 돼. 두 장에 아주 대단한 식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 야, 소스 넣으라는데, 소스 넣고 하자. 아, 싫어, 안 돼. 시청자가 진짜. 왕이다. 시청자가 미신이다. 우리 지금 소리바다를 지금 사주고 계신데, 시청자가 왕이다! 이 구찌백을 누가 사줬는데 시청자가 사준 거 아니에요? 오빠 나 구찌백 없어. 너는 왜쪽이에요? 구찌가 어떻게 생겼어? 저기요, 저 종이 보세요. 너는 왜쪽이에요? 저기요. 지금 많이 가지세요. 쪼개지 마세요. 아니, 이 구찌백을 시청자가 사준 거 아니야? 아니 오빠 구찌백을 언제 사주냐고. 구찌백 모양 말해봐. 그려봐. 그림판으로 그려봐. 구찌 어떻게 생겼는데 뭘 보고 구찌라는 거야 대체? 어? 뭘 보고 구찌라는데? 어, 지나가다가 여기 두 줄 그냥 그것만 있어도 그거 보고 탐브라운이라고. 소스 넣으라잖아! 넣자. 자, 소스 넣겠습니다. 여러분, 소스 넣겠습니다. 역시 시청자가 왕이다. 철구받아 900원. 오늘 대박. 많이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500개 이상 팔리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 어,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저기요. 예. 아까 전에 부장님 뭐 기행 못 한다고 잘려야 된다면서요? 지금. 예?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예. 야, 너 주. 아씨. 하나 남았어, 다 줘. 아, 너 진짜 대가리 되세요. 이거는.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아, 되세요. 지금 주작했잖아. 야, 심판, 어떻게 됐어요? 주작했어, 안 했어요? 심판도 못 봤어! 심판, 어떻게 됐어요? 이거 대가리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아, 말하세요. 딱 말하세요. 지금 주작했습니까? 다 시청자들이 주작이라 그러는데? 주작했어. 아, 미친 게 아니에요. 아, 말해보세요. 빨리 이거 주작했어. 오, 씨. 주작했어, 안 했어요? 오빠 타고? 오빠 타고? 오빠 타고? 여러분들 심판한테 한 대 때리겠습니다. 자, 되세요. 아니 소리 봐도 잘 팔리면 이 정도 100일 했어야 쥐구리라면서요. 아니 이렇게 잘 팔리면 승진이 그렇게 말하면 여기 바로비 사장님 보고 계시는데 그럼 안 할 수가 없잖아. 사장님이 아니라 팀장님 맞죠? 팀장님. 대표님은 이제 위에 따로 있고. 처음 봤어요. 저는. 심판 대가리 한 대 때려. 심판 교체. 아, 심판 교체 안 됩니다. 이제 심판이 없어. 여기 이제. 어, 뭐야 또 음악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 빨리! 심판, 니가 맞아라고요? 아, 가영 진 사람 맞죠? 아, 머리가 안 아프고, 뭐, 취소 문제지, 소리바다를 위해서! 어, 가이! 자. 오늘 이후로 급여 올려놔요. 자. 가이! 아, 나 매운 거.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오케이, 됐다. 자. 오케이, 자 시원하게 대가리 한번 튀겨주세요. 으아악! 아아악! 어우씨. 꽂혀. 머리 꽂혔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봐. 진짜. 아. 자, 두 개 했지? 너 먹었지? 안 먹었어. 오케이, 심판, 잘 됐어. 누가 다 넣어라. 나 딱 다 먹었다. 넣을게. 야, 근데 소스 있는 게. 야, 지금 로즈 몇 멤버냐, 이 새끼. 이 새끼 지금 지 비장의 무기 꺼내면서 지금 몇 멤버냐. 이야, 여러분들 클라스 1이고요. 11,000명 대 18,000명. 클라스 1이고요. 아, 에모티. 여러분들, 빨리, 빨리, 소리 받아, 소리 받아, 소리 받아, 많이 900원. 대박이다. 이거는 운영자가 말해야 되지. 운영자님 오늘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몰라요? 아니 오늘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학교 왜 그러냐고 빨리 나가고 싶어. 뭐가요? 아니 오늘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일단 타임세일에서 가격 엄청 하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안 일하냐고요? 원래 3,500원짜리인데 지금 그거를 몇 달 동안이요? 두 달.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줘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죠. 자 지금 뭐하는 광경이에요? 자 오늘 대박입니다. 철고바다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로이즈바다 뭐 다 이용해도 똑같이 가는데 나는 500개 넘으면 오늘 이용권 사시는 모든 분들 두 달 동안 900원에다가 플러스 키뷰 아프리카 한 달권 키뷰까지 대박이다 얘들아. 이게 진짜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꼭 사셔야 됩니다. 아 뭐야 심판 떨어주세요. 심판 연하친구 있어요. 오 영상편지 사랑한다 빨리 사랑한다 빨리 하세요. 사랑한다 하세요. 아 사귄지 5일 됐어요? 너랑 한 뽀뽀 한번 하고 싶다 하세요. 빨리 맞잖아 뽀뽀하고 싶다 빨리 뽀뽀하고 싶다 하세요. 아 잘해줄게 말고 뽀뽀 한번 하고 싶다. 아 그건 좀 싫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니 연인끼리 뽀뽀하는 게 왜? 빨리 소스 떨었습니까? 소스 떨었습니까?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이거 두 판 몰아주기다. 알겠지? 아 뭐 짜증나. 나는 이렇게 맨날 돈 벌어. 어쩌라고 이 사장이구요. 자. 뭐 언제는 자기는 그딴 거 안 해. 아, 그건 네 사정이고요. 올라가고, 어, 돈 아, 많이 벌고. 그건 네 사정이고요. 그래놓고 정작 하고 있는 건 여기서 계란을 깨고 앉으세요. 심판, 제대로, 아, 좋은 놈만 먹은 거야. 저 새끼 무슨 악을 지르냐. 일단 저 새끼 대가랑 때리고 오세요. 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지금 여기서 다 같이 방송하는데 악을 지르고 있네, 이 새끼. 존나 시끄럽네, 저거. 저런 새끼 바로 대가랑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됩니다. 예? 예? 말 제대로 하세요. 철구 씨도 뭘요? 맞아야 돼. 아니. 지금 내 위험을 모르는 것 같은데 잠시만. 앞으로 오세요. 지금 제 위험을 알겠어요? 아 여기요. 제 위험을 알겠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열받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소리 마사를 위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오래 샀습니까? 아 소리 마사를 위해 이렇게 해서 아 정말 고생하는구나. 승진해 주겠죠? 아 괜찮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 자기가 사랑한다. 아 여러분들 소리 받아 대표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입니다. 이거 월급 인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안 묻었습니다. 여기 안 묻었습니다. 여기 안 묻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 걱정 마세요.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가도록 할게요. 와, 근데 직원은 너무 고생하네. 뭔가 통화하고 싶으면 연락해도 돼? 아, 통화하면 안 돼. 통화하면 바로 쉬는 거예요. 자, 갑니다. 누가 할 것 같아요, 직원님? 와, 역시 잘 보는구만. 자, 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아, 진짜 매운 거 너무 힘들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비생 월급 나오면 옷 사준다. 진짜. 진짜. 아, 뭐야? 시작하려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 4명 영업사원들은 미션을 얼마나 달성했을지 제가 먼저 기분 좋은 소식을 한 가지 갖고 설구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청난 개수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죠. 문이 뽑아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탈구다. 정말 대박. 여러분 전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먹을 필요 없어요. 먹지마 먹지마. 왜요? 대박인 게 뭐냐면은 지금 잠깐만요.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아 과연 이게 그 중간에 미션 공략을 했죠. 네. 제가 너무 놀라서 문고리를 뽑아버렸어요. 와! 진짜 대박. 이런! 뭐가 되는 날이야 오늘. 무슨 말이요? 대박. 뭐? 여러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차유구가 500개를 받았답니다. 아이 구라 진짜! 아 정말 리얼 레알 레알 이거 만약 구라 거기다 여기 아니 문법 왔다니까? 문법 왔다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문법 왔으니까 500개니까 그 미션 건거 있다며 미션 건거 있다며 뭐예요? 시청자들과의 약속 로이조 잡아야지 저기 조금만 더 팔면은 로이조 1등 다음 회 1000만원 1000만원 걸렸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레알 빨리 레알 진짜 레알 그 빨리 지금 빨리 보여주자 네? 어디요? 그 500개 미션. 오빠 이거 생수떡 뽑아서 다 먹어봐. 저 뭐 하겠어요? 500개. 그 지금 중간 연구 바로 들어왔습니다. 생수떡 뽑아서 먹어. 500개. 지금 하는 게 아닌데. 지금이야 지금. 네? 지금 해야지. 더 팔린다고 지금 미션 내려왔어요. 빨리. 예? 네? 저 지금 다른 방 가야 되니까 빨리 지금 500개.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빨리 가려고 지금 500개 공략했다고. 생수떡. 지금 오늘 잘 팔면 1위 자리 올라가요. 로이조가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생수떡 사고 가라니까? 저 뭐예요? 500개 뭐 하겠어요? 아니 샤워가 아니라 마시라고. 뭐 계란 건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아 계란 이거. 계란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원래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내기 중이었는데 이거 하면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수 샤워 지 생수 샤워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 아니 생수 샤워 말고 생수 한 통을 다 마시라고. 마시라고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다 처먹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 아니 그러면요 그럼 마음의 준비하시고 네. 저한테 갔다 올 테니까 한번 보여줄 때 화끈하게 네.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란은 계란 500개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다 죽어요. 아, 저 진짜 처먹을 수 있는지요? 안 돼, 안 돼, 그래도 안 돼. 아, 청계, 청벼! 죽으면 안 돼? 아, 죽지 마. 갓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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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자, 여러분들, 500개 미쳤다. 보내드릴 때 되지 않았어? 아니, 내가 볼 때 500개 판 게 저거 옷을 만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난 진짜 알바생이었어도 난 진짜 빡쳤어. 화난 만큼 한번 대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내가 이런 만큼 알았다. 아니 제가 지금부터 나는 5초 뒤에 일어난 일을 다 까먹을게요. 에? 옷도 사주고 옷도 다 사주고 나는 이만큼 알았다. 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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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아니 뭐 벽에다가 지금 운영자님 이거 과학적인 방송으로 영정 아닙니까? 난 운영자님 믿고 하는 겁니다. 예? 오케이 이거는 또 무한도전에서 나오는 벌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기요 이렇게 던지지 말고 이렇게 탁 켜주십시오. 아니 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가다 이거 대가리 찍히면서 피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게 딱 벌칙 같은 느낌 갖게. 자, 딸! 오케이. 아, 뒷멋지. 오케이. 나 무슨 일인지 몰라. 뭐 일어났어요? 예, 안 일어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늘 계란 한판 다 먹기 두판 다 먹기 지혜랑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500개잖아. 아 500개 할 수 있어. 500개 채우다 1000개가 목표다 오늘. 1000개가 목표다. 난 니랑 이혼하는 게 목표야. 고맙다. 자 예? 아 계란 이거 큰 통이 필요한데 계란 먹으려면. 당연하죠. 아까 준비해달라는데 운영자가 요즘 빠졌어요! 생수통 남는 거 운영자가 빠졌어! 내가 분명히 두 시간 전에 사놔라 그랬는데 이거를 가지고 계란 두 판을 먹으래요. 에? 이게 젖병이에요? 이거 가지고 두 병 다 넣어서 먹으래. 에? 말이 됩니까? 1000개 공략. 아 전기구 나발이고 생수 사고 하겠습니다. 최훈현이 캔고도 있으니까 생수통 들고 정이 무대 위에 가서 생수 샤워하겠습니다. 1000개 발리면 1000개 발리면 무대 위에서 저거 보이시죠? 생수통
무대 위에서 내도 되잖아. 천 개 발리면 천 개! 생수 샤워 뭐 그게 뭐 자극적이나 물로 샤워하는 건데. 그래! 왜 이렇게 선비야? 천 개 팔렸다는데? 에? 아니야? 샤워요, 샤워. 마이크 빼줘야 될까? 네. 근데 청기가 지금 팔렸다는 거 맞나요? 아니요, 청기가 맞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팔린 것 같으니까 12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파하겠습니다. 자, 심판. 1000개. 오케이, 100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셔가시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 네이버 비생 검색어 올라도 샤워하겠습니다. 공략 두 가지. 네이버에 비생 검색해서 순위를 올려 주시면 8위까지 올려 주시면 무조건 생수통 샤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비생 최고로 많이 팔린 사람이 1등인 거야? 그렇지. 다 합산이야? 아, 아 왜 도망가세요? 난 내 취미 들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비생 검색 그 다음에 소리바다 철구바다 연구 오늘 획기적인 아이템 900원 가격으로 두 달 동안 정말 대박 개대박 그 다음에 키뷰까지 드린다니까 이거는 미쳤다 얘들아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 자 두 개 딱 드세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주작 없어요 자 갑니다 알았어 먹겠습니다 자 진짜 잘 봐주셔야 됩니다 19876533 자 갑니다 난 네 개 두 개 흘리는 거 잘 보세요. 지금부터 보세요. 아! 10, 9, 요 19마리! 자, 다시. 해주십시오. 10, 9, 8, 7, 6, 5, 4, 3, 2, 1, 시작. 자 벌칙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아 나 너무 매워서 우유 먹으러 집 좀 갔다 올게 아 우유만 먹으면 되지 아씨
집에서 우유만 먹고 가만히 그냥. 있어. 덤벼서. 아! 시청자의 약속. 아! 이겼어 빨리. 지금 봐. 뭐해? 아! 나 통화 나올게요. 아이씨. 나 여기 통화 나. 하나. 둘. 아! 아 빨리 갔다 빨리. 일본 안에 안 오면 어떡해. 일본 안에 와. 사랑받아! 사랑해! 오, 마이크 맞다. 아, 맞다, 마이크. 마이크 갔나, 지금? 맞다, 마이크 갔나. 아, 마이크는 깜빡했어. 큰일 났다. 아, 마이크를 까먹었어. 아! 아, 맞다. 뭐 들리나?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고난한 거 맞나요? 고장 났나요? 들립니까? 어, 놀래라. 놀랬잖아요. 고장 난 거 아니야. 그래, 이런 좋은 마이크가 물 한 번 들어갔다가 그런 거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자, 여러분들 지금 몇 개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소리바다 비생, 비생이라고 네이버 검색. 만약에 실시간 검색 8위까지 오르면 제가 생수통 뒤에 샤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바다 이용권 결제 1000개 이상이 팔리면 생수통 샤워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박인 게 900원! 두 달간 900원에 판매하고 900원에 사신 모든 분들 킥뷰 공짜로 드린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결제하셔야 소리받아! 긴급 소식, 긴급 소식! 아, 그 소식! 대박, 대박, 대박! 뭐야, 뭐야, 뭐야?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철구가 1000개 넘겼습니다! 야! 철구에 시청자 여러분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네이버에 계주시고 퇴근하세요! 지금? 퇴근! 아, 지금? 예, 지금 대박, 1등, 1등! 로이저 챙겼어. 아, 미안한데 꺼지고 나서.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올해 1500개, 1500개 넘기면! 올해 자리! 올해 자리! 이런 자리! 올해 자리 왜 퇴근 안 한다니까 왜 똥침 고정하세요? 아, 왜요? 퇴근하셔야 됩니까? 아, 왜요? 더 팔아야 되지! 아, 더 팔아야지! 아, 미션하고 그렇지. 더 팔아야지, 지금! 지금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로이저를 꺾고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왜 퇴근하라! 그런 말이야! 화장실에서도 안 돼요? 카메라 들고? 물 저거 안 되고요. 아. 계란으로. 계란으로? 그럼 지혜가 아니라 지혜도 가능합니까? 아, 뭐 나야 안 돼! 야, 너 조짜라 보자고! 심판! 말해. 예, 하셔야 돼. 하셔야 됩니다. 여성 인권회가 뭐 일어나. 아! 이거는 벌칙. 이거 여자가 해도 되잖아, 자기가 한다 그러면. 아, 빨리 해. 장난하냐, 진짜. 아, 오빠! 아, 오빠, 생수신 밖에 나가서 해! 나 할게! 나 이거 나 솔직히, 나 영상으로 찍어서 하면 되잖아, 맞죠? 아프리카 방송 말고. 꾸라야, 너 해, 이거! 집에서 하셔도 돼요? 어, 해! 그럼 나 집에서 먹을게. 아, 장난하냐, 이거, 심판. 그렇지, 잘했어. 자,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두 판. 이거 통화, 아, 은연자리. 설마, 여기다가 이제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먹으라네요. 아, 장난해. 무조건 나 비가 약해. 왜요? 여기다 오는 자가 먹으라 갖다 먹은 거 아니죠? 예? 위에서 아, 왜요? 위에서 하시래, 예? 이게 뭐야? 이게 왜 자꾸 퇴근시키라고 그래? 내가? 왜 말해? 너무 많이 팔려. 너무 많이. 아, 그럼 더 팔아야죠, 그러면.
아 지금 쭉쭉 올라가가지고 어디 있는 대가리구를 실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죽어 퇴근을 시키려 그럽니까? 검색어. 예? 어, 예? 아 이용권 판매를 해야죠. 검색어도 좋지만 이용권. 야근하라고요? 죄송한데 퇴근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네이버에서 비셉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무조건 하도록 할게요. 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심판 감사합니다. 우리 심판 진짜 예. 심판 옷 사준다 내가 진짜 나 월급 이제 한 3주대 반대 나 무조건 10만원 써줄게. 좋습니까? 지금 우리 소리바다 사단이 진짜 이거 월급 올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소리바다 채군바다 뭐 로이저바다 뭐 다 있는데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오늘 대박 이게 인터뷰하고 끝낼게요. 지금 저기 퇴근하는 거 지금 아 네 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 나 근데 집에서 꼭 갈게요. 그래 지금 자꾸 아니 운전님이 퇴근하래 뭐 어쩌면 깔아면 가야지 어 집에 가서 하래 집에 가서 집에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빚에 네이버에다 비세 오늘 만약에 비세 네이버에다가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위를 달리던 철구 사원이 천 개를 넘게 판매하는 대이변이 발생을 해서 오늘 판매 수직 1위 조기 퇴근의 지금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나오진 않습니다. 더 팔아야 된대 천만 원을 받아야 된대 여러분 누가 이런 사원 있습니까? 빼야지 운영자 앞이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천만 원 지켜야죠.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 그분들은 저 엄청난 판매 개수를 좀 올리면서 이제 퇴근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로이조가 저 철구한테 지금 무너졌어요. 두배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함께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충분히 뒤집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이조 돋박이 나한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소리 받아서 결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 1시까지 집에 가셔가지고 이래서 역전했구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했어요. 저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는 인정각인데? 마이크를 고장냈어요, 마이크를. 이거는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 그래도 토혼을 발휘했으니까 오늘 철구 상태가 좀 마음에 안 좋으니까 우리 지혜 형이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좋은 경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그 벌칙을 아직 안 했는데 오빠 물 맞는 영상 찍고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해요. 안 했는데 같이 물 맞고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끝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원들에게 조언 한 말씀. 일단은 뭐 최훈 형님 오늘 제가 볼 때는 퇴근 못합니다. 밤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설 지금 죽는 소리 내고 있어요. 제발 좀 사달라 그러는데 솔직히 이설 몸매 보려고 가지 뭐 캠핑 그거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역시. 라이벌 수고했어. 오케이. 역시 라이벌. 여러분들 오늘 진짜 비생 많이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또 오늘 아까 약속한 거 진짜 지키겠습니다. 비생 네이버 검색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로이가. 아 정말 오늘 이제 롯박이 롤하면서 엄청난 이제 롯박이들과 함께했는데 철구의 이런 살신성이라는 모습. 아 이래서 또 철구 하는구나 제가 느꼈지만 마지막 주에 꾹 이제 탈환해서 철구와 함께 또 좋은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들은 퇴근해 주시고요. 네. 공식판을 통해서 집에 가셔서 새벽 1시까지 방송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빨리.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우수 사원으로 퇴근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최군과 이설이죠.